자, 그러면 4세대 식손보험 어떻게 바뀌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여기 보면 4세대 식손이에요. 일단은 비급여 3개가 특약이, 비급여 전체 특약으로. 그래서 3개는 도수치료, MRI, MRA, 주사제, 요런 게 특약으로 나와 있고요. 두 번째는 비급여, 지급 보험금에 따라 할증이 되고 할인이 돼요. 보험 청구 많이 한 사람들은 할증이 돼서 보험료가 많이 올라가고요. 그리고 오히려 보험금 청구 안 한 사람들은 할인이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일단은 보험 청구 많이 한 사람들은 기존 거 유지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고요. 아니면은 나는 정말 유지 못해, 그리고 나는 보험 청구 안 했어, 그리고 나는 오히려 억울해 하신 분들은 보험료를 할인 받는 것도 나쁘지는 않겠네요. 자, 세 번째는 비급여 자기부담금 20%에서 30%, 그리고 비급여 통원치료 공제금액도 만원에서 2만원 정도가 3만원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재가입 조건도 2세대, 3세대 가입자는 15년 갱신이잖아요. 근데 지금은 5년 갱신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그래서 5년 이후에 뭐 보험료가 부담, 보험료 청구 많이 했으면 오히려 보험료가 할증이 되고, 그리고 보험 청구 안 하신 분들은 오히려 할인 적용을 받을 수가 있겠네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요런 쪽으로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현재 손해율이 어떻게 되는지 저 보험왕과 함께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실손보험 유형별 보유계약 현황이에요. 왼쪽에 보시면 1세대 가입자분은 24.9%, 아직까지 많이 있습니다. 2세대 가입자분들이 가장 많은데요. 90% 보장이죠. 10% 본인 부담금. 44.3% 한 거죠. 그 다음에 3세대는 25.5%예요. 4세대의 가입자 착한 실손이죠. 5.2%. 아무래도 5.2%이기 때문에 그리 많이 없다는 겁니다. 아직까지는. 오른쪽에 볼게요. 손해율 현황 보면요. 1세대 가입자가 141.9%. 이 부분들이 도수치료나 갑상선 결절이나 아니면은 백내장, 다초점 렌즈 삽입술 때문에 손해율이 엄청 높아졌습니다. 올해 이 가입자 모두 합산해서 3조 원 이상 적자가 났다는 거죠. 자, 2세대 가입자분들 123.8%. 3세대 129.3%. 어떤 분은 그래요. 아니, 129%면 3세대 가입자분들 손해율 적은 거 아니야? 아직까지 손해율 많이 나고 있습니다. 전체는 127.9%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 보호망이 자료 추천은 손해보험 업계인데요. 이만큼 손해율이 워낙 높기 때문에 올해 한 해만, 2022년 한 해만 3조 원 적자를 봤다는 겁니다. 자, 또 하나 신문기사 볼게요. 11만원 냈던 보험료가 24만원으로 보험료가 많이 인상이 됐다는 겁니다. 자, 1세대의 구실손보험이죠. 갱신주기는 1년이나 3년 아니면 5년이에요. 본인 부담금은 없었죠. 100% 가입자니까. 자, 2세대의 표준화 실손은 3년 아니면 5년이에요. 3세대 착한 실손은 1년이고요. 4세대 역시 1년인데요. 본인 부담금이 점차 2세대, 3세대, 4세대가 10%, 20%, 30% 증가가 됐다. 자,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오른쪽에 보면 향후 10년 실손보험 적자가 계속 높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모든 거는 다 고객 돈에, 고객 호주머니에서 나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연도별 개인 실손 보험 손익 추이를 보면요. 생명보험, 손해보험 계속 지금 적자예요. 이거는 2020년까지 마이너스 2조 3,694억인데요. 22년도 현재는 약 3조 원 가까이, 좀 전에 뉴스에 나왔잖아요. 3조 원 가까이 지금 적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갱신 폭탄이에요. 실손보험료 2.5% 오른다. 금융에서는 인상률이 이번 주 결정이 되는데 5년 갱신으로 계속 보험료가 계속해서 오를 예정이다. 매년 10%씩 2030년까지 계속 인상이 된다고 그 저번에 한번 설명해 드렸어요. 자, 실손보험료 손해율 및 손실액 전망이에요. 2020년까지 계속 지금 올라가고 있죠. 2031년까지는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첫 번째는 과잉진료, 도수치료죠. 두 번째는 갑상선 결절로 인한 병원비 청구. 세 번째는 요즘에는 거의 드라지만 백내장, 다초점 렌즈 삽입술로 인해서 몇 천만원 보험금 지급이 나갔기 때문에 이런 모든 게 이제 보험 청구 안 한 사람들 같이 포괄제로 같이 보험료가 인상이 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매우 큰 단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매우 중요합니다. 자, 해마다 급증하는 백내장 수술.
일단 2021년까지 1조 1,528억 원이죠. 예, 그래서 22년도 올해 초반에는 보험금 지급이 잘 안 되고 있고, 혼탁도가, 예, 이 혼탁도가 거의 뭐, 4등급 이상 돼야 거의 보험금 지급이 되고 있는데요. 뭐 1등급, 2등급은 거의 다 보험금 지급을 안 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매우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앞으로 계속 적자를 보면 보험료는 계속 올라갈 거예요. 그 현재 제 10만 원 있던 게 내년에는 12만원, 14만원, 18만원, 20만원, 30만원. 농담인 것 같죠? 정말 많이 인상이 될 거예요. 이거를 허리띠 졸라 매고 이걸 유지하시던가, 아니면 빨리 4세대 실손보험을 전화해서 12만원짜리를 2만원짜리, 3만원짜리 전화하시고 남는 차에 10만원은 비갱신형, 딱 20년만 납입하고 90세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수술이나 아니면 간병인이나 재가급여로 커버를 하셔야 될 것 같다는 겁니다.